네, 호호! 저거 충만이, 기술자 흥선이, 스마일! 자, 그러면 오늘 바로 한우 원테이크 챌린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건 5만원이라 주고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넘어온 엄청 매운 원칩. 근데 조금 떼서 준다고 했죠? 약간 출연자 보호를 해야 되니까 아예 방송을 못할 정도로 막 콧물 눈물 나와버리면 곤란하니까 조금 떼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남은 건 저희가 다른 차원에서 저희가 다른 차원에서 벌칙으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저 집에 가져갈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와, 저기 우유가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초콜릿 우유 세 개가 있어. 내가 저 세 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오늘은 약간 슬픈 시라서 슬픈 노래를 같이 깔아드릴게요. 자, 여러분께만 미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 여기가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도전을 외치시고 하시면 됩니다. 도전! 영원한 이별은 없는가? 작감 이상. 내가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미 서글프시다면 그댈 떠나는 내 발걸음은 고통이 되어 내게 옵니다. 떠난 날 그리며 날 추억하신다면 떠난 난 그댈 그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떠나는 이가 미우시다면 떠난 이는 미안함에 온몸이 녹아내립니다. 마지막이 되니까 처음 녹음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한창 더울 때라서 에어컨 바람을 많이 맞는 바람에 감기에 걸려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연령 테스트가 그렇게 나오기도 했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다 추억이 되었고 그대들의 댓글 하나하나에 울고 웃던 게 떠오릅니다. 웃으셨어요. 목소리 톤이 처음이랑 웃어서 올라갔습니다. 내가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미 마지막이 되니까 처음 녹음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목소리 톤이 처음이랑 달라졌어요. 안 틀렸잖아요. 아,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하나 빼먹으셨어요. 처음부터 빼먹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떠난 빈자리를 바라 봄이 서글프시다면 요 부분이 제대로 안 읽었습니다. 봄인가를 빼먹었어요. 아니요, 읽었어요. 나 확신합니다. 비디오 판독 들어갑니까? 비디오 판독 대박! 나 확신해. 틀리면 너가 먹으셈. 잠깐만, 너 들었니? 들었어? 잘 모르겠어? 그러면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분명히 웃으셨어요. 웃고 나서 목소리가 높아졌다니까. 시즌1이 종료되고 7월 스트리밍 체제의 시즌2가 시작되면서 저는 이 편지를 끝으로 작별 인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맨날 새줌마라고 놀리는 세린이들이지만 덕분에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을 지나 2021년인 지금도 꽃다운 나이인데 언니! 뭐라고? 40대? 아줌마라고? 지난 2년간 마법 소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터라 잠시 쉬고 싶기도 하고 공부를 다시 하고 싶기도 하고 물론 정식 성우의 꿈을 위해 계속 달려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여기에 잡혀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대들과 함께 그동안 사랑해주고 관심 갖고 지켜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때보다 더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항상 지켜볼게요. 세린이들 안녕. 잘 하시긴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5일 동안 준비한 노고가 있기도 하니까 일단 드셔주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너무 오래 걸렸어요. 누가 이렇게 술래? 결과는 처음부터 읽지 말 걸.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 이거예요 원칙. 근데 이걸 다 드시는 건 아니고. 냄새가 단내 나는데? 단내 그 속이 약간 너의 1호도 먹어라! 신반세! 뭐라고요? 뿅! 이건 먹어야지. 아, 이건 먹어야지.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네.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을 줄 아시는 분이네요. 그 단내 나지. 진짜 그 담배. 담배 냄새가 나고요. 담배? 나 단내. 담배 입 냄새가 나요. 그리고 온몸이 이걸 먹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치, 뭔지 모르지만. 새까만데. 몇 스코빌이죠? 220만 스코빌? 청양고추에 200배요? 아, 기술자님까지!
바로 먹었는데 목에서 확 걸렸어요. 어우, 딸기우유 먹어도 돼요? 이 스튜디오에 우유가 3개밖에 없습니다. 우유를 3개 사왔는데 딱 맞네. 3개 사오기 잘해. 근데 여기서 10만 원이 더 터지면서 흥선이까지 먹이라 그러면 흥선이가 먹을 우유가 없습니다. 물을 마셔야지. 침으로 마셔. 오직 침으로만 진정시켜야 돼요. 내 표정 진짜 사악해 보인다 지금. 흥선이 거 안 왔어요? 네, 아쉽게도 안 왔습니다. 의무병은 있어야지, 의무병. 흥선이 우유도 안 주고 침만으로만 진정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응? 먹겠습니다. 어? 죽는 거 아니야? 잠깐 혀에 닿았는데. 좀 일부러 저희를 먹게 하려고 참으시는 건가요? 느낌이 올 때가 지났는데. 괜찮아, 의외로 괜찮아. 의외로 괜찮다고요? 괜찮다고? 아닌데? 아, 너무 먹기 싫은데?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은데? 일부러 빨리 먹이려고 우리 괴로워하는 거 보면 안 먹을까봐 올라왔는데 참았거든요. 그 1초가 너무 끔찍해요. 네. 호호. 이건 기술자님이 얼음을 마시는 소리입니다. 다들 표정이 왜 그러세요? 웃어. 스마일. 형님. 혹시나 자기 시킬까봐 쥐죽은 듯이 있더니 너 잘 걸렸다. 근데 우유 없다. 물 준비해라 야. 아, 연기가 아니었구나. 연기가 아니었대 옆에서. 또 방금 연기가 아니었어. 혀 괜찮아? 지금은 괜찮은데 아까는 진짜 매웠어. 얼음 공주라서 혓바닥이 차가워서 그런가? 기분 약간 콧물이 나긴 했어. 이게 나야. 사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사람 아니야. 저거 충만이 기술자 흥선이. 원테이크 챌린지는 끝났고요. 말을 잊지 못해. 아니 분명 아까 전에 그냥 세아 혼자 먹자. 다른 사람들은 아저씨의 매우고 질질 짜는 모습을 보기 싫어할 거다 하면서 새아만 먹자 했는데 이렇게 다들 좋아해 주시다니 너무 감격스럽네요. 말해 얼마나 얼마나. 아, 그럴게요. 오늘 방송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이제 조금 안정이 된 듯하니 이어서 굿즈 추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충만이 대사였거든? 근데 지금 말을 못해. 다 식사 어느 정도 마음에 든 것 같으니까 원칙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에 밥을 꾸셨네 이형. 원칙 멈춰!